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전주에 우리가 그 이어서 이렇게 봤었는데 좋은 건물의 그 우리가 그 전체적인 거를 좀 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302페이지에 대해서 건축물의 이제 그 기능 하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302페이지, 302페이지 건축물의 기능 하락이에요. 우리가 건축물이 기능 하락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노화가 되다 보면 기능 하락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노화가 됐기 때문에 기능 하락이 되는데, 기능 하락에 이렇게 그러면 조건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누수가 된다. 그러면 기능 하락이 이렇게 되겠죠. 또는 우리가 결로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기능 하락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균열이 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해가 있다든지 동상으로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또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기타 등등 뭐 이제 백화도 있고 이런 것도 발생할 수도 있고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기능이 하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책의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책의 순서가 제일 먼저 나온 게 균열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균열을 이렇게 보면 이 균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설계상 균열이 있고 시공상 균열이 있고 뭐 이렇게 균열을 막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균열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시공상 이렇게 본다면 시공상으로 우리가 이 시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에 물을 많이 첨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멘트 비가 물비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물비가 많으면 물비가 증가하면 우리가 결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 그리고 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라는 거 뭐예요? 우리가 시멘트에서 증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증발을 하면 그 빈 곳이 있어. 빈 곳으로 어떻게 다른 것들이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성격이 있죠. 그러면서 빈 곳이 생기니까 거기에 균열이 이렇게 생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불합리한 배합, 그리고 불합리한 배합.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철근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균열이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능 하락을 가져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옆에서 횡력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럼 이렇게 벽체를 미니까 벽체가 균열이 갈 수밖에 없다. 뭐 통줄론 쌓기로 했다. 그럼 우리가 통질로는 잘 아시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통질로는 이렇게 벽돌을 쌓은 거나 똑같아요. 한 장씩. 근데 원래는 어떻게 쌓아야 돼요? 이렇게 한 장 벽돌이 이렇게 있으면 또 그 아래는 이렇게 쌓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분산이 이렇게 되잖아요. 분산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안 쌓고 통질로으로 쌓다. 여기에서 힘을 주면 이 힘이 이렇게 분산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얘는 한 줄로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얘가 조금 더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얘는 힘을 안 받으면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균열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통줄로는 쌓으면 안 되죠.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거예요? 좀 그 의장 효과를 내기 위해서 힘을 받지 않는 곳에서 통줄로는 쌓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건축물에서 힘을 받는 데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공상의 그 원인으로 보면 수량이 증가했다. 급격한 건조를 시켰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설계상이나 시공상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 실무에서는 좀 의미가 좀 적어요. 요거를 이제 시설에서는 나눌 수는 있겠으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에서 균열이 발생한다. 그러면 균열의 이제 방지 대책은 뭐냐? 그러면 균열을 분산을 시켜라.
이런 거예요. 분산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이용, 그래서 이형 철근하고 우리가 용접 철망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균열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균열을 집중시키는 게 있어. 분산시키기도 하고 집중을 아예 시켜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균열을 이렇게 그 줄눈을 두어버리는 거야. 집중시켜서. 그러면 그게 신축 줄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지을 때부터 균열을 이렇게 그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줄눈을 먼저 두어버려요. 그러면 신축 줄눈이 되고, 또는 조절 줄눈을 두어서 균열을 집중시켜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균열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균열을 보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 표면 처리 공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충진 공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입 공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표면 처리 공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옆면에 이렇게 균열이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줄을 내려가지고 위에서부터 여기 사다리 줄을 타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막 칠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놨어. 그럼 뭐 이렇게 퍼티를 쓴다든지 아니면 시멘트 페이스트를 이렇게 써서 그 균열을 이렇게 메꾸는 거죠. 그게 이제 표면 처리 공법이에요. 표면에다 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균열이 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균열이 이렇게 크게 났는데 여기를 이렇게 좀 파내요. 그래서 도려내고 여기에다가 충진을 해. 채워서 이렇게 하는 공법이 충진 공법이에요. 이 주입 공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균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벽체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균열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균열이 갔는데 이게 이제 균열이 완성이 됐다면 여기다 주사기를 이렇게 꼽아서 충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제 고무줄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 주사기에서 이 주사액이 쑥 다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 들어가면 주입이 다 되면 이 주입 공법에 의해서 치료가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결로가 우리가 이제 그 철물 보관 공법이 있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받는 하중이 너무 커. 그래서 얘가 못 버티고 이렇게 결로 이 균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철물로 이렇게 강철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버려요. 기둥 전체를. 그러고 이런데 보도 감싸버리고 그렇게 해서 얘가 하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것이 철물 보관공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위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공사를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저 공사하는 데를 어디로 봤냐면 그 위에 이제 그 맥주 제조하면서 이렇게 맥주를 파는 그런 이제 그 건물이 2층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1층이 이제 거기에 맥주 탱크 큰 거를 이렇게 물 탱크 같은 걸 두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 1층에 이렇게 철물 보관 공법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데는 이렇게 철물 보관 공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거기 우리가 304페이지를 가니까 마감공사 결함 발생이 있고 누수 등도 있고 결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결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결로. 이 결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도 이렇게 막 등장하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벽체가 있어요. 벽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찬 공기가 있고 이쪽에는 따뜻한 공기예요. 내부 쪽. 그래서 결로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생겨요? 이 찬 공기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관류를 하죠, 관류. 그래서 이 관류에서 들어오면
그래서 열관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열관류가 되면 우리가 이 결로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찬 공기하고 이 표면에 찬 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이슬이 맺히는 거. 그래서 결로라는 것은 찬 공기와 이 따뜻한 공기, 뜻한 공기가 만나면 이슬, 그러니까 결로가 맺히는 거 현상을 우리가 결로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찬 공기에 의해서 이 벽체가 차가워요. 여기가 이제 차가운 벽체거든요. 차가운 벽체. 벽체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접하니까 여기 어떻게 이슬이 이렇게 맺혀요. 이슬 맺힘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슬점 온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점 온도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찬 벽체보다 이 노점 온도가 높으면 이게 거기에서 포화 공기가 예를 들어서 이슬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유리판에도 성에가 끼었다가 나중에는 물방울이 맺히죠. 어?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바로 뭐냐? 결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봐봐요. 밖에서 안경을 제가 쓰고 다녀요. 겨울철에 밖에 나갔다가 실내로 딱 들어오면 안경이 어떻게 돼요? 뿌옇게 끼죠. 그게 바로 성에가 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게 찬 벽체예요. 안경이 찬 벽체야. 찬 것이 따뜻한 공기를 만났어요. 실내에 들어와서. 그랬더니 이 찬 벽체보다 더 노점 온도가 높아. 그래서 그 따뜻한 공기가 여기에 다니니까 이슬로 맺히는 현상. 그게 바로 결로예요. 그러니까 찬 벽체가 여기 있어. 여기에서 따뜻한 공기. 이슬점 온도가 높아야 돼. 낮으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험이 이런 걸 물어본다니까. 이슬점 온도가 낮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틀리는 거예요. 높으면 이슬이 맺히는 현상. 응? 그리고 열 관류가 높으면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열 관류 저항이 낮아야지 낮으면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이런 표현들을 보셔야 된다.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것들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상식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야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맞추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답이 뭐 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로 현상이 있으면 이걸 이제 결로 원인이 이렇게 해서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305페이지로 오시면 결로의 원인이 있어요. 거기로 봐봐요. 실내 공기와 외부의 공기 온도의 차이가 클 때 생긴다는 거예요. 클 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클 때, 실내의 상대 습도가 높을 때, 환기가 잘 안 될 때, 다 상식이잖아요. 열 관리율이 높을 때, 이런 거. 열 관리율이 높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슬점 온도가 거기 없지만, 이슬점 온도, 노점, 예, 이슬점 온도가 높으면 결로가 잘 발생한다. 그럼 대책으로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이 결로가 생기면, 이 결로가 안 생기게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부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온도가 많이 차이 나니까, 내부에 이렇게,
뭐를 설치해야 돼요? 어? 우리가 이제 열관류가 안 되게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열이 통과가 안 되게 이렇게 설치를 해야 하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쪽에 이렇게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쪽에는 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닿아도 이슬이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결로를 방지하는 대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결로 방지 대책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내부 그리고 또는 외부에도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방습층을 설치한다면 우리가 따뜻한 쪽에 이쪽 내부 쪽에 우리가 이렇게 그 방습층을 설치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단열재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단열재. 그래서 단열을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열이 찬 공기가 가다가 딱 끊기지, 단열재.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쪽으로 찬 공기를 만나지 않으니까 단열재에 의해서 여기에 이슬이 맺히지 않아요. 그럼 혹시라도 모르니까 방습층을 둘 때에는 이쪽 따뜻한 쪽에 방습층을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한다면 이런 현상이 더 없죠. 근데 외부에는 다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초공사에서부터 여기 안에까지 막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대개는 내부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부에 설치를 해도 요게 이제 그 단열재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면 요 안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이슬이 맺히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부 결로가 생기는 거죠. 내부 결로가 생기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방수층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타일 같은 방수층을 타일 형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요. 지하주 제장 같은 데 보면. 그럼 여기에 있는 그 이런 이제 그 물이 생긴 이슬 맺힘은 물이 이렇게 막 흘러내리거든요. 그럼 이걸 유도를 해요. 거기 아래 이제 트렌치를 이렇게 두어서 트렌치로 유도를 해서 여기서 이제 펌프로 이렇게 퍼내는 그런 이렇게 공법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예, 내부 결로 처리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부 결로에 방지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방습층을 이렇게 마련한다. 그러면 방습층을 마련하면 이 밖으로는 이렇게 그 결로가 맺히지가 않아요. 통기층을 설치한다. 빗물의 역류를 방지한다. 외벽은 다공질 벽돌. 그리고 이게 조족조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이제 중간에 우리가 중간 단열을 하죠. 그래서 이중벽이나 드라이어 에어를 설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냉규현상이라는 것은 콜드브릿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냉교가 이런데 예를 들어서 방 이렇게 단열재가 설치가 되다가 여기가 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냉교가 그쪽에서도 흐를 수가 있는 거고, 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전선을 넣기 위해서 구멍을 냈으면 그런 데에서 이제 콜드브릿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데에서 이제 이런 그 방지책이 나오고 있고요. 백화가 있어요. 백화. 백화라는 것은 어떤 거? 건축물에 이제 우리가 조족조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시멘트 소성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으면 거기에서 벽돌 같은 것도 소성이 잘 안 된 벽돌 같은 걸 사용을 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물이 수산화 나트륨 이런 것들이 물에 융해가 돼 녹으면서 흰 게 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백화라고 해요. 그런 이제 백화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건 겨울철이고 차가운데 그러니까 응달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백화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방지책으로 보면 질 좋은 벽돌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소성이 잘 된 벽돌을 사용해야 된다. 모르테를 그 방수제로 혼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철저한 줄눈 사추물에서 빈틈없이 다져 넣는다. 그럼 빈틈없이 다져 넣으면 빗물 같은 것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또 이렇게 시멘트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이런 그 백화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동해라는 것은, 여기서 결로가 생기면 여기서 단점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이슬이 맺혔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결로잖아요? 결로가 생겼어요. 결로가 생기면 우리가 건강상으로도 안 좋죠.
건강에 유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곰팡이 같은 것이 있을 거고, 또는 곰팡이가 있으면 또 그 냄새도 안 좋죠. 냄새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또 뭐가 있어? 이제 건축물로 보면, 건축물에서는 우리가 이제 동해, 동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게 녹고, 또 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들 안 좋다. 그리고 동상,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동해 동상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동해라는 거 보여요. 수분이, 그 균열 부분에 침투한 수분이 결빙되면서 체적이 불어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동해 융해가 되풀이하면, 표층 박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고, 균열이 진행되어 파괴와 파손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해 이제 그 원인은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이 있는데, 동해의 대책으로 이렇게 보면, 동해는 동해와 융해가 반복되는 온도 조건을 피해야 한다. 뭐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바닥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물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이 아무래도 들고 일어나 버리죠. 동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들 때도 항상 동결심도 아래에 기초를 이렇게 두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초는 동결심도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 올려도 다른 부분을 들어 올리고 기초가 그대로 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땅이 이렇게 불쑥 올라오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이제 동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결심도 같은 것도 보면 뭐 이제 그 북부지방 120cm, 중부지방 뭐 90cm, 남부지방 60cm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암기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금속 부재에 녹이 이렇게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의 기능 회복으로서는 계량하고 수선이 좀 있지요. 그럼 계량 수선 방법으로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방수 공사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능 회복으로 방수를 하면 건축물에 이제 물이 침투를 못 하니까 그러다 보면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노후화가 지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수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 방수 공사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능 회복으로서 여기 30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30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계량 수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방수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방수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수가 있어요? 아스팔트 방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방수가 있어요? 시멘트 방수가 있죠? 그리고 시트 방수가 있죠? 또는 도막 방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스팔트 방수는 우리가 시멘트 방수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는 뭐예요?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우리가 이 절차가 좀 어렵고 오래 걸린다. 그런데 시멘트 방수는 우리가 모체만 좋다면 시멘트 방수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비용은 적게 들고 이 아스팔트 방수는 모체가 아주 잘 말라야 되고 건조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 방수는 이 모체가 완전히 안 말라도 된다. 어차피 거기다 시멘트를 입힐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시트 방수는 어떤 거예요? 시트 방수는 시트를 그 위에 이렇게 깔아서 이렇게 옥상이다. 그러면 시트를 한 장씩 이렇게 쭉쭉 깔아가요.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옆으로 이렇게 깔아서 한 장씩 이렇게 덮어 깔아가면서 이렇게 깔아서 하는 방수가 시트 방수예요, 한 장씩. 그런데 이 옥상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시트 방수 하기 좋죠. 쭉쭉 깔으면 시트 방수 전부 다. 그리고 설치하기도 무지 쉬워요. 요즘 시트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 아래 이렇게 다 이렇게 그 풀처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 한 면은 이렇게 벽지 바르듯이 한쪽에는 풀이 다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딱
붙이면 이렇게 방수가 다 되는 거야. 그걸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막 이렇게 뭐가 올라와 있고 여기가 환기가 올라와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자르다가 또 이렇게 막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을 때에는 도막방수를 이렇게 하죠. 이제 도막방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칠하다 보면 이렇게 칠하지 않고 원래는 도막은 붓고 이렇게 거기 뭐예요? 밀대 같은 거 있죠? 밀대로 이렇게 밀어서 두께를 내는 거죠. 보통은 한 3mm 정도 이렇게 두께를 내는데 이런 도막방수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피놀이 발생하는 것도 이렇게 방지를 해요. 피놀은 뭐냐면 거기서 거품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아래에다 얕게 하면 거품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거품이 터지면 피놀이 발생해갖고 거기에서 누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방지하는 게 또 중요하고 이 도막방수는 균일하게 두께를 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의 특징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아스팔트 방수하고 시멘트 방수는 비교하는 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책에서 그런 비교를 약간 빠르게 한번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하고 이렇게 시멘트 방수에 대해서 비교가 한 12억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을 이렇게 본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보온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보온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아스팔트 방수는 반드시 보온흐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시멘트 방수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량 아래 모체 상태가 있어요. 모체 상태는 모체가 나빠도 시공이 용이하다. 이건 아스팔트 방수고 또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뭐예요? 모체가 나쁘면 시공하기가 곤란하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큰 차이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결함부 발견이 아스팔트 방수는 용이하지가 않아요. 어디에서 누수가 됐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누수를 보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방수는 어디에서 이 방수가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잡을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부 다 그냥 도막 방수를 입혀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방지책이고 시멘트 액체 방수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여기 있으면 거기 비 온 뒤에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물이 들어간 자국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 찾아서 이렇게 보수를 또 하면 돼요. 말린 뒤에. 그러면 되기 때문에 그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의 범위를 보면 강범위하고 보온흐름도 재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스팔트 방수는 그런 게 있고요.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국부적으로 보수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특징이네요. 그리고 바탕 처리를 보면 아스팔트 방수는 완전 건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뭐 완전 건조 안 해도 되고 보통 건조해서 이렇게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히트 방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신장력이 이렇게 좋잖아요. 시트가 늘어나고 수축하고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방수에서는 좀 이제 유리한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시트 방수로는 합성 고무계, 합성 수직계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리고 합성 수직계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 신장력이 조금 작은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합성 고무계는 시공성이 좋고 신장력이 크다. 그런데 조금 비용이 수직계보다는 좀 비싸요. 시트 방수의 접착료로는 온통 부착, 뭐 줄 부착, 전 부착, 갑부착 하는 그런 방법 등이 있다. 우리가 이제 겹친 니엄은 5cm 정도 이렇게 하면 되고 맞대 니엄은 10cm 정도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겹친 니엄은 이거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시트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5cm면 된다. 맞대 니엄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입히면 5cm 해서 이렇게 입혀서 붙이기 때문에 이거는 10cm는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좀 보시고 도막방수는 나와 있는데 도막방수는 우리가 보시면 3번을 봐보세요. 용제형 도막방수는 천연 및 합성 고무를 휘발성 용제에 녹인 고무 도료를 여러 번 덧칠하여 방수층을 만드는 공법이다. 이렇게 칠하다 보면 거품 같은 게 일어나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피놀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거품이 또 사라지면 다시 이렇게 칠해서 도마 그 두께를 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실링제 방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코킹 방수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틈 같은 게 있으면 그런데 이제 실링으로 채워서 우리가 방수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링 방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단열 공사예요. 아까 단열 공사는 어떤 때 단열 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결로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는 단열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단열 공사에는 저항성 단열이 있고 반사성 단열이 있다. 저항성 단열에서는 두께를 내요. 단열의 두께를 넓게 할수록 단열 현상이 좀 크겠죠. 그런 것은 이제 저항성 단열이고 반사형 단열이면 알루미늄 호일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반사를 시켜서 단열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반사형 단열이라고 합니다. 용량형은 이제 추결에 의해서 단열을 지연시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단열공법에는 아까 이렇게 봤듯이 내측 단열이 있고 중간 단열이 있고 외측 단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마감공사가 있어요. 마감공사. 마감공사로서는 우리가 이제 그 미장 같은 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타일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장공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초벌, 재벌, 정벌이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두께를 이렇게 얇게 해서 여러 번 이렇게 칠하는 걸로 해서 초벌이 있고 정벌이 있고 재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6mm 이하로 이렇게 이제 그 미장을 해서 두께를 내면서 이렇게 이제 마감공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 타일 공사가 있어요. 타일 공사는 타일을 붙이는데 뭐 떠붙임 공사, 압착 공사, 계량 압착 공사, 밀착 공사, 접착 공법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장 공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설 개론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우리 쪽에서는 좀 이렇게 출제도가 떨어지니까 수성 페인트를 사용하는 공사가 있고 유성 페인트를 사용하는 공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시공상의 주의점을 봐봐요. 얇게 여러 번 바른다. 배의 도막이 충분히 건조 경화된 다음에 칠한다. 칠하는 횟수의 구분에 의하여 연한 색으로 먼저 초벌을 칠하고 그 다음에 진한 색으로 이렇게 칠해 간다. 그래야 우리가 또 칠해 여기까지 연한 색으로 돼 있으면 여기는 칠을 안 했네. 여기서부터 칠하면 되겠네. 조금 이렇게 쉬었다가 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칠의 색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칠을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건축물의 설비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